와, 진짜 지금 여기는 빛 하나 없는 곳이거든요? 빛 하나 없는 곳에서 내 얼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아서 너무 창피하지만 지금 잘 찍히는 것 같은데요? 엄청 밤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여기 오잖아. 너무 창피해?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일반 소비자용 360 카메라 시장에서 뛰어난 화질과 쉽고 직관적인 편집 기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스타 360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액션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360 캠은 인스타 360 제품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고 또 손에 익은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액션캠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는 어떨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액션캠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면에 작은 보조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이 보이죠. 렌즈에 보면 라이카와 공동 제작되었다는 의미로 라이카 로고와 함께 광학부에 대한 스펙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풀프레임 환사 16mm 화각을 갖고 있고 조리개 F2.6, 센서 사이즈 1.3분의 1인치라고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죠. 제품을 켜자마자 가장 먼저 실망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현세대 경쟁 제품과는 다르게 전면 보조 디스플레이가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가 아니라 현재 촬영 모드와 설정 값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딱 필요한 정보만 깨끗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그러면 셀피 촬영은요? 이 부분이 아마 에이스 프로의 가장 큰 차별점이 될 것 같은데요. 메인 디스플레이가 180도 플립이 됩니다. 사실 액션캠에서 이런 구조가 가장 좋죠. 안 그래도 작은 액션캠에 카메라 모듈 옆에 있는 전면 보조 모니터가 모니터링 용도로 쓰기에 턱없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메인 디스플레이를 그대로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 화면 프리뷰는 당연하고 터치를 통한 설정 변경, 그리고 현재 카메라에서 제 얼굴을 잘 잡고 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구조 때문에 두께가 경쟁사 대비 약간 더 두꺼운 편이에요. 힌지도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가 플립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두께는 편하게 쓰는 대신 감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죠. 힌지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고요. 특히 180도에서는 구분감 있게 딸깍 고정이 돼서 원하는 각도와 방식으로 사용하기에 편합니다. 측면을 보면 한쪽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과 USB-C 포트, 그리고 반대쪽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액션캠 리뷰할 때 가장 힘든 게 배터리 충전하는 건데요. 30W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면 풀 충전까지 5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촬영 시간은 4K 60프레임 기준으로 1시간 넘게 가능했어요. 사실 이 제품이 양산 전 리뷰용 샘플이라서 최종 제품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그냥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장 공간이 모자라서 1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그 와중에 배터리는 여전히 30%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양산 제품이 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립 스크린을 적용하면서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도의 하우징 없이 IPX8 10m 방수를 지원합니다.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이죠? 제가 마침 현세대 액션캠 비교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에이스 프로는 1.3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어서 현재 센서 사이즈는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최대 8K 24프레임 영상 촬영을 지원해요. 액션캠 최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제가 리뷰용으로 먼저 써본 제품에는 8K 촬영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사용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정식 발매된 버전을 써보고 다시 후기 남기도록 할게요. 4K는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4K 30프레임으로 거의 촬영을 했는데요. 일부러 역광 상황을 만들고 피사체인 제 얼굴이 어두운 상황에서 많이 촬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개조 표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액션캔 입장에서는 이게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얼굴 쪽 디테일과 컬러 묘사도 해주면서 진짜 밝은 하늘의 표현도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 액션캠은 화각이 넓어서 밝은 하늘과 어두운 피사체의 조합으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한 HDR 효과가 거의 액션캠의 디폴트 값처럼 인식이 되어 있죠. 반면에 에이스 프로는 큰 센서 사이즈로 넓은 개조 표현의 장점이 있어서 적당히 보기 좋은 수준의 HDR 프로세싱을 거치면서 편안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컬러 프로파일은 플랫과 표준, 비비드가 있는데요. 저는 거의 표준으로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액션캠이니까 노출 보정은 거의 필요가 없어서 후반에서 살짝씩 필요에 따라서 컬러만 만지는 정도로만 쓰면 보기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명한 줌이라고 무려 메인 화면 아래에 화각 아이콘 옆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주간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능이고 실제로 잘 쓸만한 기능입니다. 애초에 에이스 프로는 8K 영상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명한 줌으로 2배 확대를 하더라도 센서 가운데 부분만을 이용해서 정확히 2배로 확대된 4K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 픽셀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점인데요. 주간에는 광량이 충분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액션캠을 쓰다 보면 너무 넓은 화각 때문에 피사체에 집중되는 장면을 촬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주간 한정으로는 액션캠답지 않은 좀 색다른 장면을 추가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간에는 픽셀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지죠. 그냥 주간에만 잘 써먹기로 해요, 우리. 현세대 액션캠들의 주간에서의 이미지 안정화 기술은 거의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죠. 진짜 짐벌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들리는데요. 인스타360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360 카메라에서 스터디된 노하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정화 성능 역시 뛰어나요. 주간에는 노력을 기울여서 닌자워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필요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뛸 때는 속도감과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안정화가 잘 되고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표준으로 두고 사용하면 되는데 거친 스포츠나 1인칭 영상같이 앵글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많을 경우에는 높음으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에이스 프로가 가급적 앵글을 잡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앵글을 바꿔주거든요. 높음으로 설정을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촬영 편의성과 직관적인 조작에 뛰어난 인스타360답다 라고 할 만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액션캠 쓰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쉽게 잘 풀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 기능입니다. 제가 진짜 잘 사용한 기능인데요. 액션캠은 하나의 클립 길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럴 때 변화가 있고 실제로 의미 있는 부분을 자동으로 선정해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면 알아서 이 클립에 있는 하이라이트 순간을 몇 개인지 표시를 해주고 누르면 바로 하이라이트만 볼 수 있어요. 모든 촬영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특히 거치해두는 용도라면 딱 맞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저같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꼭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동으로 지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모든 클립을 다시 볼 필요도 없고 촬영 당시 기억으로 빠르게 사용할 클립만 표시를 해두면 돼서 시간도 상당히 단축돼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리뷰 중에 하이라이트 아이콘을 누르고 원하는 구간에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하나의 클립에 표시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부분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액션캠에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아주 쉽게 잘 풀어놨어요. 그리고 이건 액션캠 써본 분들만 아는 뭐 불편함?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액션캠으로 촬영한 클립은 앱으로 불러와서 보정하고 간단히 편집해서 공유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원본을 스마트폰 앱으로 불러오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원본 길이도 길고 또 무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요. 사실 안드로이드는 이전에도 앱을 실행하고 있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게 안 돼서 진짜 불편했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운로드 시켜놓고 다른 앱 실행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중간중간 진행률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거 영상 다운로드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고 귀찮은지.
그런데 백그라운드에서 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확실히 체감되는 기능이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액션캠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녹화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클립으로 기록하고 싶은데 딱히 지금은 녹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촬영하다가 녹화 중 표시를 눌러서 잠시 멈추고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한 클립에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클립을 불필요하게 여러 개로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클립으로 저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어요. 인스타360이 갖고 있었던 이미지 능력과 앱 연동 기능을 액션캠에 맞게 잘 다듬고 추가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액션캠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게다가 지금 액션캠들이 갖고 있지 않은 플립 스크린을 이용한 촬영의 편의성과 조작 방식으로 차별화 포인트까지도 분명히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액션캠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근거 있는 자신감이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액션캠 제품들과 나란히 선택지에 놓고 비교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기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액션캠 비교를 딱 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촬영을 하는 바람에 다 같이 비교를 못했거든요. 다음에는 이 에이스 프로도 같이 넣어서 비교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담아줬으면 좋겠는 궁금한 점들 있으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역시 테스트 촬영은 한강공원만 한 데가 없습니다. 예쁘다. 와, 날씨가 진짜 좋아. 너무 맑고 예쁘다.